알림 보냈나요? 언니들 빵이 들어오세요. 빵이 빵이. 어? 시작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래요? 시작됐나요? 아, 나 알림 눌렀는데? 네? 3, 2, 1 똑같이 갔는데? 어? 저희는 시작이 안 됐어요. 됐나요? 된 건가요? 어, 지금 200분 넘게 들어가 계신데? 안녕하세요. 저 안 보이네? 어, 근데 지금 접속하신 분들은 계시거든요? 네. 지금 틀렸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오늘 연말 파티, 연말 파티 느낌으로 한번 달려볼게요, 언니들. 빨리 들어와요. 다시 갈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 오늘 저희 랜선 파티, PC돌이의 랜선 파티에 오신 것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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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정신없죠, 지금. 한번 오늘도 한번 재밌게. 네. 아, 연말 파티 분위기로 한번 가볼게요. 오늘 한번 신나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오,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어, 지금 300분. 들어오셨네요. 오늘 연말이라 그런가. 오늘 정말 많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리. 네, 찐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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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또 랜선 파티 느낌으로 준비를 했는데 어떠신가요? 오! 언니들! 반가, 반가. 네네. 벌써 네. 20년. 네. 하루 남았잖아요. 네, 떨리죠 지금. 너무 떨려. 네. 아, 채팅. 어, 이걸로 드릴게요. 이게 제 걸로 돼 있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 진짜 접속이 어마어마한데요. 그죠? 어, 어마어마한데요. 네, 네. 그런가요? 네, 2020년도가 2020년이 정말 하루 남은 거 실화인가요? 나이 한 살 더 먹는 건 싫어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나이 먹는 기념으로 오늘 또 티슈돌이가 또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준비했으니까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연말 특집으로 이벤트가 그렇게 많다고 제가 살짝 들었는데 맞나요? 네. 이벤트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진짜 오늘 나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참여해 주시면은 다양한 상품 받으실 수 있으니까 꼭 끝까지 참여 부탁드릴게요. 알았죠? 공유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또 티슈돌이에 또 신제품이 또 있잖아요. 맞아요. 아우, 저희가 또 오늘 연말 특집으로 신제품까지 준비를 했으니까 네, 꼭 한번 이제 봐주시고. 제가 네. 살짝 신제품을 봤는데 네네. 아, 요거는 네. 구매 각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 우리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라고. 그죠? 이 놀이 정말 유명하죠. 그죠? 딸, 아들이 좋아하는 거 네. 다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죠? 다 해줘야 돼요. 일단은 저희 오늘 신제품도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정말 좋고 라이브 방송 중에 또 구매하시면은 다양한 혜택이 굉장히 많죠. 오, 오늘 엄청나다. 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오늘 네. 살짝 봤는데 네네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일단은 상품 자체가 저렴한 데다가 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또 쿠폰도 있잖아요. 선물로 쿠폰까지. 네네. 거기다가 네. 무료 배송. 와우. 무료 배송까지 여러분. 여러분 오늘 고민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오늘 꼭 구매해 주시면 네, 다양한 혜택 많으니까 꼭 구매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스토어찜이 벌써 7,615명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그죠? 정말 많이 늘었어요. 진짜 많이 늘었고 라이브 하면서 저희 스토어찜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저희가 또 이제 만 명을 위해 또 달려가잖아요. 맞아요. 네. 만명일 때는 네. 뭘 할까요? 만명 되면은 저희가 정말 통큰 이벤트를 준비할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통큰 이벤트 플러스 우리 매니저님 네. 네. 춤 갑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우리 매니저님 네네 댄스 파티도 갑니다. 네, 댄스 파티. 그리고 여러분 저희 티슈돌이 방송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 화살표 모양 있으시거든요. 거기 누르시고 많은 분들한테 공유해주시고 저희 티슈돌이 좀 브랜드 많이 많이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네. 하단 하트도 많이 눌러주시고 네네. 공유 정말 많이 해주세요. 오늘 네네. 연말이잖아요. 네네. 저희 다시 또 1000명 도전 갑니다, 여러분. 네, 맞습니다. 중간중간에 그리고 네. 하트 이벤트도 있다 들었어요. 네, 그죠. 지금 하트 현재 610개로 보이는데 여러분 하트를 많이 눌러주셔야지 제가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니까 오른쪽 하단에 하트를 마구마구 눌러주셔야 돼요. 아셨죠? 아셨죠? 기대할게요. 오늘 하트 이벤트는 찐이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찐이 마음대로. 하트 많이 눌러주셔야 돼요. 아, 네네네. 어우. 못 보신 닉네임들도 지금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일단은 날씨가 정말 굉장히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한 게 오늘 구매하신 분들 이제 구매하신 분들에 한해서 구매했어요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따뜻한 핫팩 다 동봉해서 보내드리니까 구매하신 분들 구매했어요 이렇게 댓글 꼭 남겨주세요. 아셨죠? 여기 따뜻한 핫팩도 보내드릴게요. 어, 핫팩까지. 네. 티슈돌이 너무 따뜻한 거 아닌가요? 정말 저희는 따뜻한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또 네. 모이모이님은 네. 같이 일하시는 분 같아. 아는 사람 보는 느낌. 어, 하트 또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항상 저희가 또 진행하는 이제 구매왕 이벤트 아시죠? 항상 이제 구매왕 이벤트는 제일 이제 많이 구매하신 고객님께 저희가 또 사은품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것도 이제 한번 참고해 주시고 또 저희 또 하이라이트 이벤트 또 있죠. 맞아요. 누구 소통왕. 소통왕은 정말 저희 빠지지 않는데 소통왕이 굉장히 인기가 굉장히 좋아요. 요거는 맞아요. 찐이한테 네. 하고 싶은 말, 뭐 분리한테 하고 싶은 말 그냥 네. 아무 말 대낮에 하세요. 네네. 댓글을 소통왕 됩니다. 댓글을 마구마구 올려주시면 소통왕 당첨될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해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무 말 대잔치. 네, 그냥 아무 말 대잔치예요. 오늘 여러분이잖아. 다 해도 돼요 오늘. 여러분 정말 편안하게 그냥 저희 방송 편안하게 보시고 편안하게 댓글 올려주시면 되시니까 네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트 2만 개 눌러주세요. 네. 물감놀이 보고 싶어요. 그죠?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일단 저희 티슈놀이 압축티슈 저희 압축티슈로 이제 엄마표 미술놀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제 모르시는 분 없죠 이제? 어, 이거는 정말 네네. 책에도 기재될 만큼 정말 네. 유용하죠. 그죠 그죠. 일단은 저희가 일단 오늘 신제품 준비해드린 게 요 미술놀이 세트예요. 그래서 요 지금 요 스포이드와 요 팔레트 8구 팔레트거든요. 요 구성과 그리고 요 흰 색깔 요 쟁반이거든요. 요렇게 세 개 세트에서 12,000원이거든요. 오늘 12,000원에 무료 배송. 너무 저렴해요. 정말. 네, 여러분. 이게 무료 배송이면은 정말 네네.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현재 저희가 스토어팜에서 15,000원에 판매 중인데 오늘 라이브 특가로 12,000원에 판매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참고해 왼쪽에 하단 누르셔서 상품 보기 누르시면은 저희 거 그 제품 많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주시고 네, 저희 신제품 준비한 건 요건데 물감놀이 한번 해볼까 해요. 네. 뭐라고? 쿠팡에서 봤어요? 하셨나요? 네네. 그러면은 어이구, 물감놀이 한번 진행해볼까 하는데 자 진행해볼게요. 도안은 블로그 네. 한 곳에 압축 파일로 올라간 게 다예요. 네, 만약에 뭐 룰루랄라님 뭐 더 필요하시면은 네이버 톡톡으로 주시면 제가 좀 개인적인 도안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한번 해볼까요? 네. 네네.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주셔야 퀴즈 이벤트 가니까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방송 공유 많이 해주세요. 네. 아, 어제 새벽에 주문해주셨구나. 어, 저도 아쉬워요. 주문해주셨다고. 좋았을 텐데. 네네. 자, 그러면은 저희 이제 물감놀이를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매니저님? 네. 네, 잠시만요. 네네. 저희 매니저님 오늘 바빠요. 아, 네네. 구매하신 분들은 구매했어요.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또 핫팩까지 사은품 동봉해드리니까 꼭 댓글 남겨주세요. 어, 댓글이 안 올라가지? 네. 어, 한번 할 때마다 100개 어, 네. 후딱이에요.
아, 근데 또 미술놀이 끝나고 그거를 말리셔서 재활용 하셔도 되거든요. 굳이 안 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네. 일석이조로 쓸 수 있다는 장점. 우리 슬기 언니는 정말 큰 손이다. 천 개씩이나 구매하시고. 두 개 주문했어요. 와우. 지금 구매하신 건가요? 네. 아까 구매하셨어요. 슬기님. 매니저님, 저희 이제 물 뿌려야 됩니다. 네, 앞으로 가겠습니다. 네. 물감놀이 보시고 싶으시다고 카메라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하셔서. 네, 물 어딨죠? 물 여기 있네요. 아, 제가 이거 받침대 쓰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저희 잘 보이시나요? 저희가 이제 미술놀이 하려고 이렇게 일단 대략 만들어봤어요. 근데 또 일단은 이렇게 영문으로 저희 티슈돌이 쓰고 요건 이제 아실지 모르겠지만 구름입니다. 구름과 네, 구름과 꽃, 나비,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요 애벌레 놀이. 굉장히 귀엽죠? 애벌레 놀이입니다. 웃고 있어요. 네, 웃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다이소에서 이렇게 스티커 팔더라고요. 어제 가보니까 다이소에 이런 스티커 창고에서 1,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제 같이 붙이셔서 애들이랑 직공놀이 하시면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애들이. 자, 이제 물을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자, 뭐부터 부을까요? 이거부터 부어볼까요? 네, 사이드에 있는 거부터. 네네, 여러분 이렇게 쟁반에 티슈 놓으시고 붙인 거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뿌려주시기만 하면은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이렇게 올라오는 압축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 짜자잔 잘 보이시죠? 이렇게 티슈 놀이 저희 이니셜로 저희가 만들어 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흡수력이 정말 너무 좋아요. 그죠. 흡수력도 굉장히 좋고 애벌레 한번 가볼까요? 네. 그 제일 많이 하는 요 애벌레 놀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목공풀로 많이 붙이시더라고요. 예, 네, 맞아요. 요 목공풀로 이렇게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아이들이 써도 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로 붙이시면 굉장히 좋고 진짜 잘 붙어요. 짜잔, 애벌레 놀이 진짜 좋아하죠. 하이라이트죠, 이게. 하이라이트. 네. 이렇게 애들이 부푸는 모습에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 연휴 때 200개 끝난다요. 200개? 여러분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디 나가시지도 못하시니까 집에서 이런 미술놀이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애벌레를 길게 붙이면 네네. 이 쟁반 안에서 빙글빙글 네. 돌더라고요. 네. 이렇게 물을 굉장히 많이 흡수를 하는데 잠시만요. 티슈가 잘한다. 맞아요. 애들이 진짜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놀이에요. 이거는 솔직히 엄마가 해도 재밌어요. 이거 이건 이제 나비 모양인데 나비에다가 이렇게 물을 뿌려주시면은 이제 수성 사인펜이나 이제 유성 매직으로 이렇게 그냥 색칠해주시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색칠해서 이렇게 그냥 뿌려주시면은. 애들도 좋고 이제 애들 너무 심심해하잖아요 집에 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뿌려주시면 흡수력이 기가 막히지 않나요? 물을 굉장히 많이 먹어요 지금. 물 뿌리개를 네. 분무개를 말씀하시는 거면 분무기는 네네. 오래 걸리시고 스포이드나 네. 뭐 물약병 네. 그런 걸로 하시면은 그죠. 조금 하시 괜찮으신데 분무기는 힘드시죠? 이렇게 뿌려주시고 여기 애벌레 한 마리 더 뿌려볼게요. 짜자잔. 지금 들어오신 분들 지금 이분들 뭐 하시는 거지? 하시는 걸 수도 있는데 저희 압축 티슈로 엄마표 미술놀이 하는 중이거든요. 네 지금 들어오신 분들 네 한번 참고해주시고 진짜 너무 이쁘지 않나요? 네 요거는 이렇게 구름 모양으로 네. 작품이 하나 완성이 됐습니다. 짜자잔. 효과음 좀 넣어주세요. 빠라바밤 빠라바밤. 네 맞아요. 꼭 스포이드가 없으면은 그 기존에 약병으로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죠. 약병으로도 하셔도 굉장히 좋아요. 다음 스포이드로 또 가나요? 네네. 자 일단은 저희가 요거는 이제 저희 사인펜으로 칠해서 이제 물만 부어준 상태고 그리고 또
뷔페예요? 네? 뷔페예요? 잠시만요. 그리고 스포이드, 저희 신제품 나온 거 스포이드 이 물감놀이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일회용 접시 있잖아요. 일회용 접시, 집에 남아있는 거 일회용 접시 있으시면 여기 이렇게 목공풀로 붙여주시고, 네, 아까 말씀드린 그 눈알로 이렇게 붙여봤어요. 이번에 신제품 나온 게 이 스포이드인데 8구 팔레트랑 7개의 스포이드가 있어요. 이렇게 물감을 한 방울 떨어뜨리시고 물만 넣어주시면 이렇게 컬러풀하게 되게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스포이드로 이렇게 뿌려볼게요. 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요거는 촉감도 되게 좋아요. 맞습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참고하시면은 다양한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 한번 참고해주시고, 저희 도안도 블로그에 많이 있으니까 다운받으셔서 주말에 이제 집콕하시면서 저희 티슈돌이 놀이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짜잔. 이 컬러를 많이 뿌려줄수록 더 선명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꼭 뭐 쟁반 없으시면은 요런 이런 일회용 접시나 아니면은 또 뭐 종이 호일에 하셔도 무방하시거든요. 네네, 요렇게. 인스타 네. 팔로우 한번, 네,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세요. 욕조에 담궈두고 저처럼 라이브 보세요. 네,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제 놀이를 이렇게 두 가지를 보여드렸는데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댓글창 계속 남겨 올려주시고, 네, 구매했어요. 미생장갑, 키친타월, 압축 물티슈, 와우, 세 개나 구매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구매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앞에 나와서 찍는 네네. 동안에 혹시 네. 구매하신 분들 다시 네네. 한번 구매했다고 댓글 네.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메모 좀 하겠습니다. 슬기님이 관계자분 같다고 하시는데 전혀 아닙니다. 네, 도안도 있어요. 도안은 저희 티슈놀이 블로그 치시고 도안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저희 아웃템 파일이 있으니까 네, 그거 다운받으셔서 진행하시면은 됩니다. 만약에 뭐 또 추가적인 도안 필요하시면은 네이버 톡톡으로 주시면은 제가 다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없이 톡톡 남겨주세요. 아셨죠? 구매했어요. 오, 감사합니다. 저도 구매했어요. 와우, 정말 감사드려요. 오늘 구매하신 분들 구매했어요 댓글 남겨주시면은 저희 핫팩도 다 보내드리니까. 네네. 그리고 오늘 또 저희가 또 이벤트가 또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분. 하트 계속 눌러주시면은 저희가 퀴즈 이벤트 갈 거니까 하단에 하트 마구마구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반쯤 됐으니까 한번 네네. 갈까요? 하트기? 하트가 지금 벌써 5,000개가 넘었는데 지금 이벤트 한번 가볼까요? 한번 달려봐야 될 것 같아요. 언니들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네네.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문제만 내면은 댓글 또 와장창 남겨주실 거죠? 자, 채팅할 준비 하시고 언니들. 네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이제 퀴즈 이벤트 한번 가볼게요. 언니들 지금 20분인데. 네네. 540명. 와우, 정말 오늘 진짜 오늘 많이 들어왔어. 1000명 찍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어. 네네. 우리에게 오늘 연말 선물을 주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여러분 일단 하트가 지금 거의 6,000개 가까이 돼서 그 퀴즈 이벤트 한번 가볼게요. 퀴즈 가지라. 오, 주문 감사합니다. 주문했어요. 와, 주문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2020년이 끝나고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2021년에 해당하는 띠는 무엇일까요? 맞춰주세요. 구매 감사합니다. 네, 올려주세요. 우메. 네,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이벤트로 이제 한 분 뽑아드릴 거거든요. 자, 언니들 빨리 올려주세요. 이제 마감 들어가요. 네. 개띠 나왔어요, 개띠요? 개띠요? 아니, 보기에도 없는데. 보기에도 없는 개띠가 도대체 어디 있나요? 개띠요? 자,
약간 네네. 이모티콘으로도 올려주시네. 팀장 그 헤드폰을 주셔야지 제가 그러면 네. 메인 언니의 헤드폰 네. 불러주세요 저한테. 오늘 또 폭탄 가야죠. 네. 폭탄 가겠습니다. 불러주세요. 찌니님이네. 찌니님. 빵 찌니님. 빵 찌니님. 저랑 친구예요. 저도 찐인데. 그리고 우리 네. 단골 랄랄 언니. 찌니님. 네. 슬기 언니. 슬기 언니. 레인. 네. 레인. 네. 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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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다음에 지땡님. 지땡이요? 네. 지땡. 나라님. 네. 소다님. 네. 그다음에 예나님. 네. 그다음에 마감이네요. 마감인가요? 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오늘 현재 8명의 폭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니저님 뽑아주세요. 네. 룰루랄라님이 두 분이 계시네. 그래요? 두 분이. 오늘은 한 번에 갈게요. 한 번에. 저희 매니저님이 딱 한 번에 누르시는 분으로 갈게요. 아, 가서 누르라고? 여기 앞에서 그냥 한 분만 눌러주시면은 그분으로 당첨으로 하겠습니다. 터지는 네, 사람? 네, 터지는 사람 바로 가겠습니다. 네, 터뜨려 볼게요. 저는 가운데를 골라보겠습니다. 가자, 매니저님 손 가자. 룰루랄라 지뎅. 맞아요. 룰루랄라님과 지뎅. 나왔어요? 랄라님이라고 적으셨는데. 네네. 랄라가 두 분 계신데. 랄라님이 오늘 두 분인가요? 아이고 어떡하지? 룰루랄라님과 지뎅님과 두 분 다 남겨주셨나요? 혹시 소띠라고? 룰루랄라님도 소띠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지뎅님도 갔나요? 룰루랄라 지뎅님도 소띠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그냥 통 크게 두 분으로 가죠. 오늘 룰루랄라님과 룰루랄라 지뎅님 오늘 두 분 다 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이버 톡톡으로 성함, 연락처, 주소, 아이디까지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오늘 사은품 동봉에서 보내드리니까 꼭 남겨주세요. 근데 지뎅님하고 랄라님하고 네. 자매 아니에요? 아 그러게요. 왜 닉네임이 이렇게 똑같아요? 저희도 모르겠어. 저 언니들 못지다. 서로 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룰루랄라님이 네. 지뎅이라고 말을 쓰신 줄 알았어. 저도. 아 서로 모르시는 분이라고. 네, 두 분 다 톡톡으로 배송 정보 남겨주세요. 일단은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가 오늘 연말이라 톡톡이 가겠습니다. 두 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소통왕 뽑고 있으니까 아무 말 대잔치 댓글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저희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냥 계속 저희한테 그냥 말 걸어주세요 언니들. 네네. 편하게 소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저희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일단은 저희 압축티슈로 엄마표 미술놀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또 이제 압축된 비데티슈도 판매 중이거든요. 비데는 100매랑 300매 이렇게 두 가지 구성으로 돼 있고 이거는 5,000원, 이거 11,000원이거든요. 네, 이 비데티슈는 굉장히 또 부드럽잖아요. 맞아요. 부드러워요. 그죠? 비데티슈는 또 다양하게 사용도 네네. 가능하죠. 네, 그죠. 물에서 굉장히 또 잘 풀어지고 부드럽고 일단 네. 무병부재가 없어서 안심하고 네.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네. 그렇다고 또 이제 병기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요거는 아셨죠? 딱 한두 장이 적당하니까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은 병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만약에 나는 요것도 쓰고 싶고 요것도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요 상품도 굉장히 많이 판매가 됐어요. 이 압축 티슈와 비데 티슈 1+1 구성으로 올려놓은 오늘 다양하게 올려놓은 제품이 있으니까 그것도 왼쪽 하단에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두 개 같이 써보시고 싶으신단 분. 네. 근데 우리 언니들께서 다들 통크시니까 네네. 부족할 것 같아. 다음에는 네네 300개 1+1 가죠. 네네네. 키친타올 싸서 너무 많이 아니 집에 자리가 없어요. 오늘도 키친타올 올려놨는데 키친타올 필요하신 분들 좀 왼쪽 하단에 한번 눌러보시면은 네 열롤에 5,000원이니까 오늘도 꼭 이거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키친타올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우리 키친타올 놀이도 있잖아요. 그죠. 키친타올 놀이를 보여드리죠. 엄마표 요
진짜 어머님, 부모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저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많이 바뀌고 집콕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애들이 너무 답답해하니까 집콕놀이만 치셔도 굉장히 많은 놀이가 많잖아요. 맞아요. 그죠? 이 키친타월로도 미술놀이를 진짜 많이 하시던데 자, 이것도 저희 키친놀이가 준비했습니다. 리저님 주세요. 네. 1000개 플러스 네. 1000개. 그것도 저희가 한번 준비해 볼게요, 다음에. 네네. 슬기로운 집콕 좋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 이제, 여기 보이시나? 지금 그 상태에서 이거 보여요? 아니, 조금 누운 상태로 보이긴 보여요. 아, 보여요? 이렇게 들어서. 네, 요렇게 키친타월을, 이 키친타월 놀이, 엄마표 놀이는 요렇게 두 겹 두 장을 뜯으시고, 요쪽에는 이렇게 라인을 따서 앞에다 그려주시고, 그리고 요 뒷면에는 이렇게 색칠만 해주시면 돼요. 이제 또 색칠놀이 좋아하시는 아가들 많잖아요. 또 이렇게 색칠해주시고 물만 부어주시면 굉장히 예쁘게 또 이런 집콕 미술놀이가 완성이 되는데 자, 이렇게 앞에는 라인, 뒤에는 이렇게 색칠해주시면 돼요. 요 사용하신 것, 사용하던 것도 괜찮나요? 뭐요? 괜찮으시면은 네. 저희가 하트나 천명 돌파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친타월 놀이도 있구나. 네, 구매 감사합니다. 연인들이 다 빼먹으려 그래, 연인들이. 아니, 연인들이. 여기 보이는 것만 다 가져가려 그래. 목공풀 사러 가기 힘든데. 우리 연인들이 아이템을 갖고서 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제 목공풀 하나, 혹시 몰라서 하나 준비를 했는데, 목공풀. 가능. 목공풀이 솔직히 새 거가 있긴 있어요, 하나. 네, 일단 한번 반응 보고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언니들 빨리 사람들 데리고 와요. 지금 600명이잖아 언니들. 머리띠 안 하시 왠지 알아? 왜 머리띠 안 한 줄 아세요? 또 가져갈까봐 안 했어요. 자, 이 키친타월에 한번 물 부어볼게요. 앞으로 한번 가볼까요? 목공골 이벤트. 카메라 잠깐 이동할게요. 갑시다. 네. 이렇게 키친타월에 앞에는 라인을 그려주시고 뒤에 칼라를 칠하면은 이렇게 물 부어주시면은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칼라들이 이렇게 컬러풀하게 올라옵니다. 영희 엄마 친구도 빨리 불러와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저희는 일단은 간략하게 숫자만 그렸는데 여기에 뭐 이제 좋아하는 그림이나 아니면 뭐 숫자 놀이, 영어 놀이 뭐 이런 거 하셔서 이렇게 키친타월 놀이도 굉장히 많이 하시니까 이것도 간단하고 심플하니까 한번 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릴게요. 또 뒷처리도 네네. 정말 좋잖아요. 엄마들한테는. 그죠. 아이 모세 뭐 물감이나 묻으면 막 네네. 치우기 바쁜데 요 놀이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깔끔하고 그죠. 간편해서. 오늘 여러분 키친타월 요거 요게 이제 열놀에 오늘 5,000원에 무료 배송이시니까 요것도 오늘 다들 득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콕놀이는 진짜 할 수 있는 놀이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요거는 또 키친타월 같은 경우는 네. 아이 놀이도 해줘도 되고 네네. 놀이할 때 설명하셔도 너무 좋잖아요. 스포이드 구성이에요. 8구짜리고 스포이드 7개. 네, 맞습니다. 여러분 구매하신 분들 구매했어요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핫팩도 보내드리고 다양한 사은품 증정 있으니까 구매했어요 댓글 꼭 남겨주세요. 키친타월 쟁이세요 언니. 언니들 이럴 때 쟁여야 돼. 맞아요. 진짜 저희 상품 쟁이신 분들 엄청 많으세요. 정말 이렇게 저렴한다고 배송비 무료에 요즘 나가시기도 마트 가시기도 힘들잖아요. 티슈놀이에서 하면은 네네. 거의 뭐 마트 가는 거는 네네. 기름값 들잖아. 좀 들잖아 언니들. 그죠. 여기는 안 들잖아. 구매하셔야 돼. 집에만 있어서 그냥 받으시기만 하면 되니까. 스포이드는 1배 7개인데 8구. 저희가 좀 네. 다른 데는 네네. 뭐 8, 뭐 6구짜리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저희는 조금 물이랑 이런 거 헹구는 것 이런 거 쓰시라고 이렇게 좀 어렵게 공수해왔어요. 네. 여기에는 물감을 넣으시고 꼭 앞면에는 어차피 물도 많이 쓰시니까 물만 넣으셔도 되고 뒤쪽에는 물감을 넣으셔도 되니까 다양하게 활용하기 좋아요, 요거는. 근데 보통 6구짜리가 네. 정말 많은데 네네. 8구짜리는 보기 어렵더라고, 언니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요 저희가 신제품으로 준비한 거는 12,000원에 무료 배송이시니까 오늘 다들 득템하시고 그리고 또 저희 티슈놀이 블로그에 도안 많으니까 이제 도안 다운받으셔서 저희 압축 티슈로 이렇게 놀이도 해보시고 색칠놀이도 같이 하시는 거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이제 소띠라서 이제 또 소를 준비를 했는데 그때 무라고 하신 분 누구셨죠? 무라고 누가 하셨더라? 기억이 안 나요. 네네. 너무 언니들 이름도 이제 외우기 어려워. 너무 많아가지고. 오늘 주문하신 거 오늘 발송 다 나가는 거죠? 그죠. 네네. 발송을 물어보셔가지고. 저희가 지금 오늘 틀가 저희가 또 택배 회사를 변경해서 네네 늦게 안 도착해요 언니들. 여러분 저희 쿠팡보다 빠른 티팡입니다. 티팡 오늘 구매하신 분들 목요일이나 토요일 날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오늘 구매하시면 이제 이번 주가 또 연말이고 이제 새해고 한데 다들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못 나가시니까 저희 티슈돌이 압축 티슈돌이 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오늘 발송이어서 네네. 빠르시면 내일 네네. 받으시고 아니면 네네. 내일 모레 받으실 거예요. 도리팡팡 괜찮은데 도리팡팡? 입에 뭔가 착착 붙네요. 도리팡팡. 오, 굿 아이디어. 뭐가 없나요? 위생 장갑도 좋아요. 트리에이 세트로. 플레이트. 플레이트?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 이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요거요 요거? 구성에 요것도 요거? 있어요. 요거 있어요. 요거랑 요 스포이드랑. 이렇게 팔레트 세트까지 12,000원이거든요 오늘? 원래 15,000원에 판매 중인데 오늘 라이브 특가로 12,000원이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 다들 구매해주세요. 다른 데서 이렇게 구매 못해요 언니들. 여러분 우리 정말 목요일에서. 네 저렴합니다 오늘. 내가 다른 데 다 봤는데 네네. 다 배송비가 있더라고. 근데 우리는 없잖아 언니들. 연말이라고 뺐잖아. 무료 배송 진짜. 요 세트 구매해야 돼 언니들. 여러분, 오늘 지금 또, 오늘 또 저희가 또 1,000명 돌파 시 구매한 고객들한테 또 사은품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많이 데려오셔야 돼요. 구매하신 고객한테 네네. 저희가 다 네. 1,000명 돌파 시 이제 다 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여러분이 이제 많이 데리고 오셔야 돼요. 저희 티슈놀이 방송에 많이 데리고 오셔야 저희도 좋고 고객님들도 좋은. 네. 공유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오늘은 미션이 하트도 하트인데 네. 방문자 수가 1,000명이 넘어야 돼요. 우선 사요. 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700명. 네 여러분 디스펜서 보여주세요 하셨는데 코냥 코맹님이 네 저희가 디스펜서 아직 소개를 안 드렸는데 디스펜서 한번 소개해드릴게요. 디스펜서는 일단 오늘 또 디스펜서도 굉장히 저렴하죠? 2,500원. 와우. 여러분보다 싸요. 여러분 싸. 택배비만 내면 가져가실 수 있는 이 디스펜서. 저희가 디스펜서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요거는 1W, 얘는 또 2W 디스펜서인데 확연히 다른 디스펜서예요. 일단은 저희 압축 티슈랑 같이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게 일단은 이렇게 1W 디스펜서는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티슈로 한 약 12개 정도 소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뭐 비데 티슈, 압축 티슈 이렇게 한 줄로 넣어서 다양하게 사용도 가능하시고. 아 디스펜서. 네. 코냥 코맹님께서 물어보셨네요. 네네. 좀 가까이서 네네.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여기 티슈 넣어주시고 물에 닦는 거 정말 좋죠. 그죠. 요 홈 부분에 여기 티슈를 넣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티슈 넣어주시고 물 좀 쓸게요. 네. 이렇게 물 부어주시면은 물이 있는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시니까 네, 이렇게 올라오시면 쓰시면 되거든요. 짜잔 수력 보이시죠? 이렇게 1W는 이제 물은 휴대할 수 없지만 물이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가능하시고 또 이렇게 다 분리가 또 가능하시니까 이렇게 세척도 가능하시거든요. 한 12개 정도 들어와요. 이거는. 내 체온에 맞게끔 온도를 맞춰서 사용하면 좋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2W인데 얘는 오늘 무료 배송에 3,000원이에요. 굉장히 저렴하죠. 그렇죠. 택배비 빼면은 500원에 구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진짜 꿀입니다. 여기는 이쪽 부분에 이렇게 이쪽 부분에 이렇게 티슈를 넣어주시고 7개에서 8개 정도 들어가시고 이쪽에는 물을 휴대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 이렇게 물을 넣어주시고 디스펜서 정말 귀여워요. 실제로 안에 보시면은 받침대가 있어서 네. 티슈가 빠지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실리콘 고무 패킹이 있어서 물이 절대 흐르지 않습니다. 저희 특허된 상품이어서 안심하고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티슈를 하나 꺼내주시고 여기에 이렇게 넣어주시면은 물이 없는 곳에서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이거는 네.
이렇게 맞아요. 아기 엉덩이도 엄마 엉덩이도 소중하죠. 소중하니까 제 엉덩이도 이렇게. 소중하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요거는 물을 담을 수 있는, 이제 쉽게 말해서 요거는 이제 물을 담을 수 있는 케이스고, 요거는 물을 휴대할 수 없지만 여기에는 이제 공간이 많아서 12개 정도 들어간다는 거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또 첫W는 물뿐만 아니라 소독액도 담아서 다니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여러분. 요새 코로나 때문에 또 소독용 물티슈 굉장히 많이 구매하시는데, 뭐 구매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소독액체로 된 거 넣으셔서 여기 압축티슈 만들어서 쓰셔도 굉장히 무방합니다. 너무 좋아요 요거는. 네. 아니면 캠핑 갈 때나 뭐 어디 놀러 갈 때 아니면 차 안에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편리하고 간편해요. 네 이해했어요. 청울천사님 안녕하세요. 퀵 방금 전화 왔어. 여러분 하트가 만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만 되면은 퀴즈 이벤트 가니까 여러분 하트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아셨죠? 네 전화가 왔었네요. 방송하느라 소주 먹다가 소주 넣어서 소독티슈 되겠다고. 굉장히 좋은 꿀팁인데요. 아 저도 애주가로서 굉장히 좋은 꿀팁 감사합니다. 그러네. 네네. 네. 아 그리고 오늘 저희 인스타그램 리그램 해주신 분들 들어오신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리그램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 리그램 하신 분들 저희 이제 댓글창에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사은품 보내드리니까 댓글 남겨주세요. 리그램 하신 분 있나요? 오늘 들어오셨나? 모르겠어요. 아직 얘기는 없으셨는데. 라이브 보다가 애가 지금 욕조에서 불고 있대요. 이거 불 아니 슬기님 먼저 애를 먼저 꺼내주세요. 애를 꺼내고 같이 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근데 이거 뭔가 이렇게 재밌게 뭔가 하고 싶으면은 다른 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하트 만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트가 만개 달성하면 또 퀴즈 가야죠. 그죠? 네. 기다리셨죠? 요번 퀴즈는 요거 한번 걸고 갈까요? 언니들 어때요? 요거 한번 걸고 요 갖고 싶으신 분? 요 핀이요 핀 갖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이게 핀이에요. 끌면 안 돼야 채금차 갈까요? 핀이에요 여러분. 퀴즈 가지야. 아이들 해주면 너무 귀엽다. 네네 요거 진짜 귀엽다. 저희 크리스마스 때 했었는데 이거 안 주려고 꼭꼭 숨겨놨어요. 빵 찐이님 저용. 아 여러분 그리고 저희가 그때 저번 방송에 핀이에요 핀 명품 보내신 거 다 잘 받으셨나요? 샷땡 굿땡 받은 언니들 어디 갔어? 어디 가 있어? 인증샷 좀 남겨주세요. 인증 댓글 좀 남겨주세요. 샷땡 굿땡 뭐였죠? 입땡이었나요? 입땡 제가 받고 싶었던 입땡도 있었는데 언니들 없어 왜? 가져가신 언니들 없네. 명품 저희가 저번 방송에 굉장히 핫한 명품이 있었죠. 또 맞아요. 그러면은 자 이벤트 퀴즈 이벤트 한번 가볼게요. 자 저희 이제 미술놀이 많이 하시는 압축티슈로 내 머리에 찰떡인데 맞아요. 뭔가 슬기님 머리에 찰떡일 것 같아. 네 저희 티슈돌이 메인 아이템 티슈돌이의 압축티슈 요 100매의 개당 단가를 맞춰주세요. 요거 단골 언니들은 바로 맞출 것 같은데? 짜잔! 모자 가자! 미니 모자 갑시다 언니들! 왕가봉루님! 24번길! 24번길! 닉네일 정말 특이하네요. 왕가봉루 24번길 주소 같은데? 자기 보내달라고? 올리세요! 아까 전에 당첨되신 룰루랄라님은 제외하고 갈게요. 아셨죠? 마감합니다. 빨리 올려주셔야 돼요. 압축티슈 저희 100매의 개당 단가를 맞춰주세요. 빨리. 자 이제 마감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감하나요? 4 3 2 1 끝났습니다. 자 찐이님까지 여기까지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요 언니는 다 올렸어. 올렸어요? 자 여러분 퀴즈 많이 기다리셨죠? 자 불러주세요. 왕가봉루님. 네 왕가봉루님. 슬기님. 슬기님. 사과나무님.
그리고 찐이님. 네. 싸기 동동. 싸기 동동. 언니 네. 언니들은 아직 호명 안 했어요. 사과나무 했나요? 사과나무 네. 축하드려요. 예나님. 예나님. 아 왕가봉모님 이 요거 불러드린 이름 호명한 거야 이름. 추파르님. 에? 추파르 당첨되신 거 아니에요? 아 당첨 아니고요. 지금 이제 당첨자 뽑으려고 네, 추리고 있는 중이에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해비님. 있어요. 네? 해비. 해비요? 네 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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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찌님 했죠? 네. 쩡. 쩡이요? 쩡. 네. 쩡님. 됐나요? 네 거기까지인 것 같은데요. 네 거기까지. 네 자 돌리겠습니다. 매니저님 눌러주세요. 처음이라 폭탄 게임으로 뽑아요. 아 헨지님 이제 주차하셨다고. 아 이제 헨지님 안녕하세요. 아까 4시까지 방송하는지 물어보셨거든요. 두고 갑니다. 네 제가 한번 또 뽑아볼게요. 여기 하나 동떨어져 있는 거. 뽑으셨나요? 쩡님 쩡. 쩡이 있었어요. 쩡님이요? 쩡. 그냥 쩡인가요? 어, 네, 쩡님 그냥 축하드립니다. 쩡님 축하드려요. 쩡입니다. 그냥 네. 쩡이에요. 외자 쩡. 쩡. 쩡이 언니님도 우리 방송 자주 들어오시잖아요. 어, 그분은 쩡이님인데 이분은 다른 분이신 것 같은데? 네, 그냥 쩡. 네, 맞아요. 네이버 톡톡으로 이제 성함 주소 연락하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니까 남겨주세요. 축하합니다. 여러분 저희 퀴즈 이벤트 또 있으니까 하트를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하단에 하트를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아직 많이 남았어요 언니들 이벤트.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네. 1000명이 되면 네. 파티하는 날입니다. 오늘 파티하는 날이에요 언니들. 네 여러분 저희가 또 1000명 돌파 시에 이제 구매한 고객들의 이제 사은품도 동봉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을 많이 공유를 해주셔야 네, 저희도 좋고 고객님들도 좋은 방송을 이어가겠습니다. 1000명 되면 뭐 네, 샷땡 뭐 이런 거 마구마구 날아다녀요 언니들. 파티해야 되는데. 어 맞아 파티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은 또 다른 날과 다르게 또 많이 들어오셨어요, 그죠? 맞아요 오늘은 네, 언니들이 많이 평균 네, 한 5,600인데 오늘은 그래도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샷땡. 저희가 또 가정에서 또 많이 쓰시는 전해수기도 준비했잖아요. 맞아요. 전해수기가 네 정말 저렴하더라고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또 요 살균수 제조기 또한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다들 써보셨나요? 요거 저희 티슈돌이 거는 분사량이 정말 부드럽고 좋잖아요. 저희 거. 그죠. 요 저 지금 충전해놨는데 아까 전에 저희 이제 전해수기는 오늘 라이브 특가로 7만원에 판매 중이고 이제 수돗물을 전기분해해서 생성되는 물이거든요. 요거 오늘 라이브 특가로 7만원이고 그리고 요즘 같은 시국에 정말 딱이죠. 요거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요즘에는 네. 없는 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죠. 다 하나씩은 가지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이렇게 0.03mm로 굉장히 미세한 분사력을 가지고 있고 이제 수돗물을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한 5분 정도 뒤에 이제 전해수물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간편한 USB 충전 타입으로 이렇게 무선 타입이에요.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 식기류에 뿌리셔도 무방하시니까 이것도 안심하고 쓰셔도 되고 이제 또 가장 많이 손을 잡는 이제 뭐 손잡이나 문고리에도 자주 뿌리거든요. 저는 이것도 이제 굉장히 많이 구매하시니까 이것도 오늘 상품에 올려놨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고해주세요. 전해수기 집에서도 사용하기도 좋지만 차에서도 놓고 사용하기도 정말 좋더라고요. 그렇죠. 구매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노는 땀 맞고 너무 노곤하네요. 저도 너무 노곤합니다. 오늘부터 굉장히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어제까지 그래도 조금 따뜻했는데 맞아요. 오늘은 너무 춥더라고요. 네. 정말. 오늘 구매하신 분들 그래서 또 저희가 준비한 이제 핫팩 따뜻하게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여기 저희 핫팩도 다 동봉해서 보내드리니까 네, 구매했어요 이렇게 댓글 꼭 남겨주세요. 구매하신 분들 언니들의 몸을 불태웁니다. 네. 불태웁니다. 부산은 강풍주의보라고. 어머 진짜 부산 안 가지 굉장히 오래됐네요. 부산 얘기하니까 부산 가고 싶네요. 정말
해운대. 어? 지금 눈 온, 지금 눈 온다고 하시는데 지금 눈 와요? 여기는 너무 잭땡이 언니들. 4시까지 뭐라고 하시는 거지? 욕조에 있는 아들. 아들아. 욕조에 좀 한 번 더. 아들 너무 오래 있다. 너 아들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정말 때 나오겠습니다. 너무 풀어가지고. 아들이 재밌으면 됐죠, 뭐. 네, 때 밀어줘요. 아들이 재밌으면 됐죠. 아 웃겨라.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오늘 또 생활용품도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했죠? 생활용품 한번 보여주시죠. 저희 또 이 네. 캡형, 위생장갑. 위생장갑, 이제 캡형으로 이건 정말 생각보다 정말 인기가 많은 상품이거든요. 맞아요. 보관도 편리하고 네네. 위생적으로 위생장갑 400매 대용량으로 요것도 오늘 4,000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여러분. 요렇게 물티슈처럼 그냥 이렇게 뽑아서 쓰시면 되시니까 한번 껴봐주세요. 위생장갑 진짜 편하죠. 이게 근데 진짜 선물용으로 진짜 좋아요. 이거 선물해주시면은 퀄리티도 높고 이제 우리 연애했으니까 또 김장 다 하셨겠지? 네. 이제 김장 그만해야 돼요. 연말에는 요거 네. 끼고 치킨 뜯어야 돼요. 맞습니다. 요즘 홈파티, 랜선파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위생장갑은 정말 다양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요거 오늘 400매 4,000원 무료 배송이시니까 요것도 다들 득템하시고 언니들 연말에는 요거 들고 네. 다 같이 랜선으로 치킨 뜯자고요. 네. 시어머님이 완전 좋아하셨어요. 며느리 입장으로서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도 나중에 시어머니께 사드려야 네. 되겠어요. 선물해 드려야 되겠어. 네, 클로이님 구매 감사합니다. 아, 구매했어요. 그리고 또 행주랑 수세미도 있죠, 저희. 저기요. 어디요? 밑에 있나요? 밑에요. 그리고 또 행주랑 수세미도 이것도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이것도 오늘 4,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준비했으니까 네, 다들 구매해 주시고 수세미는 이렇게 50매 구성으로 이렇게 한 장씩 뽑아서 쓰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거품이 진짜 잘 나요. 이제 거품 잘 나는 데일리 수세미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정말 거품이 잘 나서 저희가 이제 거품 잘 나는 수세미라고 이름을 지었거든요. 요거는 저희 매니저님의 또 애증템. 애증템이에요. 그리고 또 수세미는 하루에 한 개씩 꼭 쓰잖아요. 네, 혜진이 지금 잘 적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 열심히 적고 계셔가지고 네. 제가 정말 카메라로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무 아니, 열심히 그거 한번 하셔. 보여주셔도 되겠다.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한번 비춰주세요, 매니저님. 짜자잔. 열심히 적고 있어요. 매니저님 열심히 하고 오늘 열일하고 있어요, 언니들. 맞아요. 수세미 진짜 거품 진짜 잘 나죠, 이거. 너무 잘 나가지고 한번 쓰기 아까울 정도로. 그죠. 요거는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요. 버릴 때까지 쓰는 수세미. 요거 오늘 추천드리고. 아, 구매하신 분하고 네. 퀴즈 당첨되신 분들 적고 있어요. 혜진님 이렇게 보면 좀 사심이 있으셔. 우리 매니저님한테. 매니저님 정말 아니, 좋아하는 것 같아. 혼내시는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혼내시는 것 같다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수세미는 40매 구성으로 요것도 오늘 4,000원 스터디 모드 4,000원에 무료 배송이 있으니까 요것도 행주도 또 굉장히 두껍고 짱짱하잖아요. 원단이 이거는 ASMR 해봐야 돼요. 요거 탁 한번 들려 짱짱짱짱 탁 들어줘야 돼. 요거는 행주는 40매 구성으로 4,000원. 그러니까 오늘 진짜 다 좋은 생활용품은 정말 저렴한 게 행주 수세미 위생장갑 요거는 주방 필수템이니까 4,000원에 무료 배송이시니까 오늘 다 데려가세요. 요거는 네. 애기들 네, 네. 뭐 분유맥이고 이럴 때도 네. 행주지만 네. 화학성분이 없잖아요. 그죠. 그 너무 좋아요.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자가 많은지 딸들만 딸만 있는 딸 집에 추천드립니다. 맞습니다. 이 머리카락 한번 싹 닦아주시면 그냥 다 묻습니다. 요거. 그리고 맞아. 가제 수건, 애기들, 신생아들 가제 수건 되게 많이 쓰잖아요. 요걸로 쓰셔도, 빨아서 쓰셔도 굉장히 무방해요. 맞아요. 요거를 이렇게. 애기들 분유 먹일 때. 그죠? 알죠? 요 느낌 알죠? 이렇게 주고. 이렇게 가제 수건으로 쓰셔도 굉장히 두꺼워서 진짜 좋아요. 진짜 부드럽거든요, 요거. 네. 오늘 행주도 4,000원에 무료 배송입니다. 찐이니. 네. 저희 집이네요. 이거 찐이니 가져가셔야 돼요, 정말. 딸 부잣집. 아이고, 잠시만요.
어, 구매했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네. 우리 또 그것도 있잖아요. 네네. 종이 호일. 요것도 빠질 수 없죠. 그죠. 오늘 또 종이 호일로, 종이 호일로도 만약에 이 쟁반이나 트레이가 없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집에 또 종이 호일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요거 꼭 에어프라이어에 안 쓰시고 미술놀이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 또 종이 호일에 만든 오늘 또 미술놀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어, 여기 난리 났습니다, 지금. 어, 지금 이거 시계를 만들었는데 지금 좀 망가졌어요, 아까 전에. 여러분, 요 주제가 뭔지 알아요? 짜자잔. 24시간이 모자.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랑 이제 숫자놀이도 하면서 종이 오일에 압축티슈 붙여서 이렇게 시계를 만든 건데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항상 3시에 하니까 3시 기억하시고 방송 알림 꼭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3시. 저희 라이브 방송 3시고 이것도 한번 뿌려볼까요? 네. 네네. 오늘 여러분 이제 물감으로 뿌릴까요? 신제품 오늘 일단은 이거 한번 들어봐 주세요. 물이 넘치는지 안 넘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불편하네. 오, 네네. 여기 이거 치우라고요? 밑에 내려주세요. 네. 2021년이에요. 네. 여기 키친타월, 키친타월도 우리 중간에 한번 뿌려볼게요. 네. 이렇게 오늘 왔다 갔다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종이 호일, 종이 호일에 어, 다 망가졌어요 지금. 다 물을 먹었어요. 네. 종이 호일에 이제 저희 압축티슈 놀이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일회용 접시에 이렇게 하셔도 무방하시니까. 트레이 없으시면은 종이 오일이나 이런 일회용 접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네 오늘 신제품은 요 스포이드와 팔굽 파레트입니다 여러분 12,000원에 무료 배송이시니까 다들 데려가세요 요거 요거는 요럴 때 여러분 쟁여놔야 돼요 정말 우리 아들 끼가 커야 하는데 티슈가 잘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스포이드로 요렇게 해줘서 스포이드 굉장히 컬러풀하고 이쁘지 않나요? 무지개 색이에요. 네. 빨주노초, 하남보. 지금 아, 팔레트. 지금 네. 들어오신 분들 팔굽 팔레트입니다. 네, 팔굽 팔레트에 이제 스포이드 7개 구성으로 돼 있고 요거랑 트레이까지 12,000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너무 이쁘죠. 팔굽 팔레트 너무 이쁘죠. 뭐 이렇게 색깔별로 스포이드. 담아놓으면 너무 이쁜 것 같아. 네, 갬성 스포이드예요. 맞아요. 인별그램에 가시면은 진짜 예쁘게 놀이하신 분들 진짜 많죠. 근데 엄마들이 아, 저 팔고. 엄마들이 이 도구가 예쁘니까 사진을 다 찍더라고. 놓고 이게 아까 다른 이제 고객님께서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렇게 하나 남는 데는 그냥 물 놓고 헹궈서 쓰셔도 돼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팔구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티슈돌이가 이 정도 센스쟁이랍니다, 여러분. 퀄리티도 굉장히 높고 가격도 굉장히 다른 타업체에 비해 저렴하시니까 요거는 계속 쓰실 수 있잖아요. 스포이드랑 물감 요 놀이는 쓰셔서 계속 이제 헹구셔서 다 계속 쓰실 재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 하나 갖고 계시면은 주구장창 쓰셔도 됩니다. 지금 네. 900명이에요. 저희 진짜 1000명 네. 찍을 것 같아. 어떻게? 와우! 많이 어떻게 언니들? 네.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방송 많이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미준이 한번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티슈돌이 놀이 도안도 많으시니까 블로그에 다운받으셔서 아이들이랑 같이 하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저희 소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요거. 천명 가자! 언니들 가자! 천명 가자! 열심히 공유한 보람이네요. 어, 너무 감사드려요. 공유 많이 해주셔서. 아, 어, 맞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소띠 있나요? 소띠? 소띠 있어요? 이건 없어도 소띠? 있다고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 그래서 인증을 받을 거예요. 저희가 인증을 받고 네.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그냥 드리지 않죠. 아. 이거는 소띠 즉흥 이벤트. 네, 깜짝 이벤트인데 혹시 소띠 있으세요? 어, 찐이님? 오, 찐이. 오. 갑자기 다음 김님?
김다운님은 갑자기 저희랑 안녕하세요 다운님. 저희랑 소통 안 하고 갑자기요? 갑자기 저요 저요? 아니 자기가 소진이야 그러니까 자꾸 시아버지 얘기 나오고 시아버지 나오고 딸 나오고 다 나오네요. 아 아니 다운님 깜짝 놀랐어요. 어머머머. 아 오늘 소띠 있으시구나. 저희가 소띠한테 드리려고. 오늘 소띠 몇 명 나왔죠? 97년생이세요? 어. 97년생? 오. 와우. 애기예요 애기. 어머 애기가 우리 방송을 보고 있네. 어머. 97년생이시면은 네. 성인이시잖아요? 어 성인은 맞죠. 아. 성인은 맞죠. 어, 성인은 맞는데 어리시죠. 아 지금 계산이 안 됐어. 몇 년생이... 나이 많은 티내는 거예요 지금. 꼰대예요? 아 소띠 그럼 지금 소띠에 올라오신 분 누구 있죠? 다운님만 계신 거예요? 아니요 근데 지금 찐이님이 아 근데 찐이님은 소 같은 뱀띠라고 하신대. 아 소 같은 뱀띠예요? 어 찐이님 혹시 89년생이세요? 89년생? 소 같은 뱀띠는 뭐야? 찐이님? 뱀띠라 저랑 이름도 똑같으시고 애매한 거죠. 뱀띠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뱀띠 맞나요? 꼰대 꼰대. 찐이님 혹시 89년생이신가? 뱀띠령? 어떻게 알았지? 어머 찐이님! 제가 89년생이에요. 난 찐이님이랑 친구하시면 되겠네. 어, 찐이님 저랑 친구예요. 오늘부터 랜선 친구 하죠. 저희 방송 이제 맨날 들어오셔야 돼요. 저랑 친구니까. 아셨죠? 저 찐이 89년생 친구네요. 신상 아, 공개. 와, 또 제가 나이를 공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 찐이님 89년생 우리 공개됐어. 라방을 하면서 친구들이 네. 점점 많아져. 찌기님도 89년생이시라고. 아, 반갑다 맞아요. 친구야 라고. 반갑다 안녕 친구야. 네 이렇게 제 나이가 공개됐습니다 여러분. 저 89년생 뱀띠 맞고요. 그러면은 아, 제가 아까 뱀띠. 소띠 이벤트 진행했는데 그럼 다운님만 있는 거죠? 다운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다운님 오늘 축하드립니다. 제가 소띠한테 드리려고 이벤트 준비했는데 다운님 보고 계세요? 다운님? 어떤 거죠? 이벤트? 네, 다운님은 조카 이제, 사주려고 보고 계셨대요. 아, 네네. 다운님은 저희가 이제 또 소띠 들어오셨으니까 저희 압수티슈 100매 보내드릴게요. 네이버 톡톡으로 성함, 주소, 연락처 남겨주세요. 아셨죠? 축하드립니다. 다운님 나이가 너무 부럽다. 다운님 97년생. 나이가 너무 부럽습니다. 네, 소띠 어리고 선물도 받고. 맞아, 어린 게 팩트예요. 어린 게. 어리면 좋죠. 네, 톡톡 보내주실 때 저희가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니까 연락처, 성함, 주소 정확하게 남겨주셔야 돼요. 아이디도 네네. 같이 남겨 총 네 가지를 남겨주시면 돼요. 네네,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구매하신 분들 구매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가 또 소통왕을 뽑을 거잖아요. 하이라이트 이벤트. 지금 댓글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 오늘 눈여겨본 분 계신가요? 브리니? 저요? 네. 저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있어요. 메이저님도 눈여겨보신 분 계신가요? 아 전 구매했어. 이렇게 또 피해가는 거죠? 완벽한 비즈니스. 메이저님은 아 냉정해 냉정해. 아. 천명 집에 가자. 가자 언니들. 천명 여러분 가자. 지금 가자. 958명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힘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언니들 샷땡 가자. 가자 언니들. 아 잠시만요. 네 동그리 엄마님 잘 오셨어요. 지금 네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하셨는데 왼쪽 하단에 누르시면은 저희 상품 구성 있으시니까 오늘 다양하고 저렴하게 준비했으니까 지금 고민하시지 말고 바로 개 타셔야 됩니다. 라이브 끝나면 이 특가 없어요. 저 구매했어요 매니저님. 아 네 사과나무님 제가 잘 적어놨습니다. 자 우리 하트 15,000 되면 네. 즉흥 이벤트 갈까요? 하트가 15,000 되면은 네, 즉흥 이벤트 한번 갈까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하트 눌러주시면은 이벤트 한번 더 있으니까 하트 많이 눌러주세요. 973이에요 지금. 방송 너무 재밌어. 나도 재밌어. 저도 구매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쭈파르님 잘 적어놨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네. 구매하신 고객님들 네네. 한 번씩만 다시 남겨주세요. 제가 한번 체크해볼게요. 여러분 오늘 저희 목표는 1000명 돌파에 하트 15,000입니다. 아 하트 2만으로 가죠. 샵땡 가자. 눌러주세요.
드릴게요. 재밌지만 슬프다 친구야. 저요? 저요?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또 이제 준비한 이벤트는 네. 15,000명 됐어요. 됐나요? 네, 즉흥 이벤트 하자. 네, 제 몸이 찌르님 너무 따끈따끈해요 지금. 네 여러분, 그 이벤트 하는 사이에 1,000명 가겠다. 그러죠. 너무 따끈따끈해요 여러분. 아 뜨거워. 현지님도 예, 제가 잘 적어놨습니다. 우리가 네. 구매하면 드리는 게 룰루랄라님도 네 적어놨어요. 오늘 구매하신 분들 저희가 오늘 다 이 핫팩을 증정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있는데 이게 네. 제 몸에 있어요. 있는데 제 몸에 있어요. 브리님 몸에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올려주세요. 구매했어요. 너무 늦게 왔어요. 이 핫팩이 제 몸에 있는데 그게 네. 오른쪽일까요? 왼쪽일까요? 여러분 뱃살! 뱃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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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이 언니 내 뱃살 봤어요? 찐이 내 친구야 건들지 마. 왼쪽 오른쪽 네 여러분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맞춰주시면은 저희가 이거 핫팩을 요 한 봉지를 보내드릴까 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블리님이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그러면 잠시만요 여러분. 네, 네. 99 999명이에요. 999 여러분 맞아보세요. 하나 와 천 지금 그렇죠? 4시에요 4시. 아, 시간 오버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거 캡처하고 인스타그램 올려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 이 시간대에 1,000명 들어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저녁에는 맞아요. 많이 들어오시는데 저희도 봤는데 1,000명 진짜 힘든데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언니들이 연말 되기 전에 또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구매하신 분들 오늘 사은품 증정 갑니다. 1,000명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그 블리님 왼쪽인가요, 오른쪽? 아까 맞춰주신 분 있으신가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자. 아까 전에 하나, 둘, 셋. 어디 오른쪽이에요. 아까 오른쪽. 오른쪽이라고 댓글 쓰신 분 누구죠? 누구 계셨죠? 오른쪽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데. 아, 오른쪽이라고 많이 말씀하셨네. 슬기님, 예나님. 쩡님. 쩡님, 쩡님도 구매하셨구나. 우리 먼저 말씀해주신 네. 찐이 언니. 네. 찐이 언니, 친구님. 찐이야, 축하한다. 축하드려요. 너에게 이 핫팩. 네, 왜죠? 네. 아니요. 그거 일단 설명하고. 네네. 그 똥그리 엄마님께서 네. 질문하신 거 확인해서 답변 네. 드릴게요. 이거 먼저 설명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네네. 일단은 찐이 언니 오늘 핫팩 요거 저희가 한 봉지로 이렇게 많이 보내드리니까 찐이 친구야 댓글 네이버 톡톡으로 성함 주소 연락처 나한테 보내주겠니? 그러면 내가 오늘 핫팩 이거 한 봉지 보내줄게. 잘 들으셨죠? 찐이 언니 친구님 꼭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아까 전에 똥그리 엄마님 죄송합니다. 네 똥그리 엄마님 질문 어떤 거였죠? 아까 요거 엄마 요거 이 놀이 세트에 대한 질문 같은데 있냐고. 아 요거 세트 구성이에요. 아 네 똥그리 엄마님 제가 댓글 못 봐서 죄송해요. 세트 구성이에요. 네 요렇게 트레이랑 요렇게 스포이드와 물감은 스포이드랑 요 팔레트랑 요렇게 트레이 이렇게 세 개 세트예요. 물감은 아니에요. 세트 구성으로 12,000원이에요. 무료 배송. 네, 12,000원에 티슈는 별도로 구매해 주셔야 되고요. 네. 스포이드 요 물감통 이 트레이 이렇게 세 가지예요. 피드로 올려요? DM 드려요? 뭘요? 어떤 거를요? 왕가목로 24번길님 주소 찾아갑니다. 언니들의 파워, 언니들 너무 재밌어. 우리도 언니들이 너무 재밌어요. 하트가 15,900. 아, 하트 15,900. 똥그리 엄마님 잘 들으셨나요? 요거 오늘 저희 신제품으로 나온 건데, 요거는 12,000원에 무료 배송이시니까, 그 물감이랑 티슈는 따로시니까, 오늘 저렴하게 올려놨거든요. 같이 구매해주시면은 저렴하게 득템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쯤에서 한번 이렇게 분위기 네. 좋을 때 한번 소통왕 가야죠. 그죠. 이렇게 소통왕. 언니들 많이 했을 때 소통왕 가야죠. 오늘의 소통왕 정말 기대됩니다. 근데 오늘 정말 소통 많이 해주셨어. 그죠. 너무, 언니들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소통을. 네. 감동입니다 정말. 욕조에서 건질 때가 됐다고. 아, 덜 불었다요. 소통왕 가자. 소통왕 가자. 네, 오늘 이제 받으신 분들은 이제 제외하시고 저희가 소통왕을 뽑아드릴 건데 블리님이 아까 받으신 분이 계신다고. 있어요. 속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거 들릴 것 같은데. 뭐죠? 저도 같은 생각했어요. 아 그래요? 네, 저랑 우리 언니가 매력이 그렇게 넘치더라고. 맞아요. 네. 저도 이분한테 오늘 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블리님도 같은 생각이시네. 와우. 오늘 하나 둘 셋 하면 네. 설명해 드릴까요, 같이? 하나, 오늘의 소통왕. 오늘 소통왕. 하나, 둘, 셋. 슬기님 축하드립니다. 아들 빨리 꺼내주세요. 아들 꺼내기 1분 전에 소통왕 네. 되겠습니다. 여러분 욕조에서 아들 꺼내주시고 오늘 소통왕 정말 축하드립니다. 슬기님. 슬기님 축하드려요. 아니 근데 슬기님 진짜 너무 웃겨. 아들 욕조에 슬기야 니께 슬기님 혹시 예상하신 거 아니에요? 자기 소통왕 될 거라고? 슬기님 때문에 오늘 많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오늘 소통왕 슬기님으로 당첨되셨고 그 네이버 톡톡으로 주소 성함 연락처 보내주시면은 오늘 다 빠지지 않고 다 보내드릴게요. 랄라님께서 다음에 아들을 담거나 룰루 랄라님 2탄 가나요? 2탄? 아들 2탄? 우리 아들도 담고 있어요. 다음 방송에는 우리 아들 담고 있어요. 욕구에 쭈르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그러시면 저 그 아들 인증샷 받습니다. 우선은 어쨌든 간에 오늘 네. 1,000명 네.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 1,100명 됐어요. 제가 다음 방송 때 샷땡 네. 가지고 올게요. 언니. 명품 준비합니다. 샷땡 갖고 올게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인데 재밌으셨어요? 진짜 너무 봐주신 분들도 감사드리고 저희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오늘 저희도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고 네. 좋은 선물도 받고 서로서로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그죠 그죠. 1,000명 인증샷을 어디로 남기나요? 인스타그램에 남겨주시면 또 저희가 네. 요거 리그램 이벤트 네. 또 인증샷 이벤트 갑니다 언니들. 네네 인증샷 이벤트 가요. 잠시만요. 똥구리 엄마님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래요. 압축티슈는 물에 불면 어떤지 궁금해요. 저희가 네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나요? 인스타그램 안 하시면 네이버 블로그에 올리셔도 좋아요. 네네. 저희 압축티슈 똥구리 엄마님이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 물만 있으면은 이제 물만 부어주시면은 저희 이제 압축티슈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시면 쓰시면 되거든요. 그냥 쓰셔도 되고 이제 저희 이제 미술놀이로 유명하신 것도 이제 한번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지금 구매 고민하시고 계신 분들 이거 라이브 끝나면은 이 특가는 찾아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구매해주세요. 아셨죠? 휴지 아니고 물티슈 대용이에요. 네네 물티슈입니다. 일단은 화학성분이 없는 무방부제여서 저희 티슈돌이의 메인 아이템 압축티슈입니다. 네 물티슈 같은 거예요. 압축 물티슈. 네네. 물 부어서 사용하는 거. 식당에서 많이 보셨죠? 네. 물 부어서 사용하는 물티슈입니다. 물티슈용 마른 티슈예요. 위생용품으로 이제 유형이. 물을 부어서 쓰시면 됩니다. 언니들 저희 이제 마감해요. 빨리 네. 구매 서둘러 주세요. 저희 이제 남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일단은 이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 네. 일단 2020년이 또 하루 남았어요. 맞아요. 하루 남았어. 벌써 정말 1년 부탁합니다. 네, 연말 근데 새해 느낌이 정말 1도 없죠. 네, 맞아요. 이번 주도 저는 이제 집콕 예약인데 다들 뭐 하실지 모르겠어요. 나가시지 마세요, 여러분. 나가시지 마시고. 네. 이번 연도는 코로나 때문에 네. 좀 다들 안 좋았는데 내년에 2021년에는 네네. 행복한 일들 많으시고 건강한 일들 많으시고 네. 코로나가 좀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코로나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은데 이제 그 일상이 이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맞아요. 정말 코로나가 너무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도 지치고 이제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드실 텐데 맞아요. 다들 너무 2020년 수고 많으셨고 저희 2021년에는 다들 이제 좋은 일만 다 생기셨으면 좋겠고 저희 또 티슈돌이는 또 내년에 또 찾아와야죠. 맞아요. 2021년에도 대박나장 네. 다 같이 대박납시다. 티슈돌이 이제 방송 알림 꼭 해주시고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많이 공유 부탁드리고 저희 티슈돌이 많이 알려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네네. 연말 또 잘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 방송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티슈돌이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오늘 1000명 너무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00명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 500명인가? 네. 아, 이거 양을 보여달라고 하셔서. 아, 양이요? 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종료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00매가 여기 지퍼백에 들어가고, 500매는 여기 지금 박스 패키지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지퍼백은 안에 다 많이 담겨있진 않아요. 양이, 이게 지금 300매니까, 요거보다 좀 더 많아요. 여러분, 라이브 끝났어요, 이제. 안녕! 안녕!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네, 종료하겠습니다. 저희 내년에 찾아올게요. 내년에 샷댄 갖고 올게요. 참여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 웨이 방송. 이 페이스북은 어떻게 끄지?